이 세상은 현실인가 가짜인가? 이 심오한 신비를 둘러싸고 예로부터 종교와 철학, 예술 등 수많은 해명 시도가 이루어왔다. 그리고 현재 이 수수께끼는 시뮬레이션 가설로 과학자들이 도전하는 수수께끼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상현실 공간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 다이슨 스피어이다. 다이슨 스피어는 저명한 우주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 씨가 제창한 구조물로서 항성의 주위를 달걀 껍질처럼 덮어버려 그 별이 바라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현재 인류의 과학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대용품은 아니지만 지구에서 1480광년 떨어진 KIC 8462852가 다이슨 스피어가 아닐까 이전보다 의심되고 있다.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첨단 문명이라면 언젠가 다이슨 스피어의 아이디어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별의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버리면 주위의 행성에 사는 생물을 멸종해버린다. 지적정보 사이트 빅싱크 10월 28일자에 따르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메트리오시카 뇌이다. 이것은 다이슨 스피어의 주위를 다른 다이슨 공이 덮는 메트리오시카 같은 구조를 한 초거대 컴퓨터인 것이다. 어떤 다이슨 스피어가 별의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한 후 잉여분을 외부의 더 큰 다이슨 스피어에 차례차례로 보냄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메트리오시카 뇌를 만들 때까지 발전한 문명이라면 이미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는 것이다. 별에서 무진장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메가 컴퓨터 안에서는 현실과 다르지 않은 가상현실 공간을 재현할 수 있다는 수법이다. 어쩌면 우리도 이미 메트리오시카 뇌 안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메트리오시카 뇌의 발안자인 컴퓨터 과학자 로버트 브래드베리 씨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아직 현실 세계에 있다고 하면 2250년까지 메트리오시카 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메트리오시카 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뇌를 만든다고 하면 가상현실 공간에서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게 된다. 메트리오시카 공간이라고 할까? 마치 영화 인셉션과 같은 세계이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양파처럼 파고 들어가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